시아 발 조심. 시아 발 조심. 발 조심. 시아 차를 꺼내줄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차량놀이 할 거야. 나 꺼내줄게. 뭐 오늘 이거 하는 것까지만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할게요 이제. 아 시원하다. 오늘 바람 되게 잘 부네. 걷기 딱 좋은 날씨인데 오늘. 오늘은 진짜 시원. 오늘은 거의 20도 초반 같은 느낌인데. 손톱깎이에서 아주 사랑이 묻어나는구만. 꼭 시아 이거 봐. 이거 할아버지가 동백 열매를 다 까서 씨앗을 뺀 거래. 이거 우리 집 앞에 심으면 동백나무 생긴다. 와우. 오 아주 색깔이 어 이뻐. 아주 오만. 아빠의 할 일은 고작 깨소금 뿌리는 거. 되게 오 영롱하네 색깔이 아주. 됐어. 와. 시어만 한 당근이야. 아기 당근이네. 야 니네 엄마 미술 전공 맞다야. 시아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드리고 올게. 빠이빠이. 되게 여기 돈사가 여기 있네. 그놈의 돈사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는 원래 14-1 코스를 걸으러 왔어요. 잘하고 오세요. 한 2시간 반 걸릴 거예요. 네. 시아 병원 왔어요. 한림까지 와서. 제발 콧물 나지 마라. 근데 여기가 제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같이 생겼지? 딴 데는 진짜 무섭게 생겨가지고. 오 그런가 보다. 어 진짜 오 괜찮은데? 오 우연히 패션 테러리스트 아울렛에 왔는데. 먹어야 되나? 점심 먹고 먹어야 되나? 점심 먹고 먹이자. 시아 괜찮아? 병원 다녀와서 뻗어버렸습니다. 11시 10분 정도 됐는데 꿀꿀 자고 있어요. 와 먹어도 모르겠다 시아. 아이고 아빠는 쉬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좀 줘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러 갔다 와야지. 와 진짜 시원하다. 음스무 들어갑니다. 따라라라라라. 아유 여기다 묻자. 아자 가자. 어이 뭐야 여기 할머니가 묻은 데네? 옆에다 묻어야겠다. 고추밭에 고추는 뾰족한 고추. 한 개밖에 없네. 오 와우 고추밭에 고추는 뾰족한 고추 여기 왔네. 와 엄마가 와. 시아 볶음밥 해주셨다. 볶음밥 먹고 약 먹자 시아. 여보 나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올게요. 네. 시아 할머니 할아버지 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잉?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와야 돼. 아빠 갔다 올게. 빠빠. 빠빠. 시아 뽁.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아빠 가는 거 아니야. 어? 멍멍아, 멍멍 엄마 잘 먹어. 자, 애뚜리도 밥 주자. 애뚜리. 애뚜리. 아, 애뚜리. 아. 자, 이분 살 잘해. 할머니 살. 아유, 정말 먹이기 빡세고. 우리야. 우리야. 자, 우리 아. 냠냠냠냠냠. 아. 우리야 너무 많이 먹지 마. 시아도 먹어야 돼. 아. 시아 거야. 시아 거야. 시아도 먹어야 돼 이제. 아. 아. 아이고 이뻐라. 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피크닉 같다. 소풍 같고. 시아 뭐해? 진짜 말 한마디에 청량 텐트 방간 게 맞다. 시아 부러 무너져 텐트. 여기 나와서 소풍 못 나오니까 얼마나 먹기 좋아. 비록 여기도 집이지만. 그만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아주 열심히 애를 쓰네. 문 열! 문 열! 문 열! 시아도 뭐라고? 문 열어줘? 응. 알았어. 엄마. 필요한 거 있을 땐.
이러고 화나면 엄마! 이러고 엄마! 붙어버렸어. 엄마가 땅에 붙어버렸어. 차도 모자 쓰는 게 어때? 모자 엄마처럼 모자 써? 아니요. 응? 안 써? 이리 와, 이리 시야 오른쪽 우측으로 가자. 얘네죠? 못 괜찮을까 우리 애기? 어휴 바람 엄청 분다. 아빠 가. 시원해. 어제 이어 또 왔네 여기. 슈퍼 단골. 그러니까 아이고 다리를 왜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 궁금하네. 다리 오. 아 배고파. 시아 사가줄까? 안 매워. 오 안 매운 짬뽕 크림 버스터야? 들어줘야 돼. 오 버스신데. 아 이거? 여기 조금만 그래도 덜하냐? 더 뜨거우니까. 와우 샌드위치 진짜 맛있겠다. 이따가 잘라봐. 자, 와 진짜 실하다. 한라산밥. 그러네. 와 이게 진짜 감자 그라 이게 고구마 그라탕은 참 맛있단 말이지. 자 우리 아빠 예쁘게 불러. 고맙습니다. 무섭다 여기서 보니까. 시아 빵 맛있어? 목말랐구만. 시아 엄마 예쁘게 불러봐.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봐. 엄마 이거 치즈인데. 엄마 이거. 깜빡해요 지금. 네. 그 동네 식당이 있었어요. 이런 재즈바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맨날 나갔거든요. 한 일주일 넘게. 터키 하면 고기만 생각나요. 우리도 저기만 열심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식당 하면 100 중에 100은 다 안 돼요. 어린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어머님 이렇게 봤는데요. 불어라 바람! 바람 풍선 같아. 잠깐만. 불어라 바람! 얘 시아보다 제가 더 신나는데 야 너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 얘 어딨어 또? 싫지. 얘 왜 여기 아지트에서만 숨어있어 맨날. 여기 네 아지트지. 너 조금에서 보이지도 않고. 와 제주도여서 너 당근마켓을 하더니 엄마도 대단하다. 시아 책 엄청 많지? 엄마 시아 읽으라고 사온 당근에서 사온 책이야. 그냥 가볼까? 배소리 난다 배소리. 우와 가보자.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화장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거 진짜다. 할머니랑 가보자. 어디서 여기 시아 저 노래 어디서 나와? 노래? 뇨뇨 어디서 나와? 뇨뇨? 뇨뇨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오지? 저 2층 올라가 볼까 시아? 노노 들으러? 오 시원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아 할아버지 안녕. 자 뽀뽀. 뽀뽀 다시. 앞에 한라산. 저기 한라산이야 혜민아. 시아 이거 위험해. 아무리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시아랑 아빠랑 똑같은 패션이네.
하이 실종으로. 할아버지 안녕. 안녕 할아버지. 아빠도 가? 아빠도 가? 모기 너무 많다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만든 볶음밥이랑 기, 이거 뭐야? 두부 참치? 참치 두부 김치 조림. 김치 국물 조림. 아하. 진짜 졸리구만. 자, 잘했어. 박수. 박수. 잘 먹었어요. 아주 잘 먹었어. 엄마 한숨 쉬는 게 맞지? 아, 갑자기. 이거 가져가야지. 찬.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했어.